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2일 오전 10시 22분입니다. 정부는 오늘 김정은, 문재인 사이에 맺어졌던 반역적 이적 행위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오늘 정지시켰습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군사 정찰 위성을 기습 발사한 데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이 대응 조치는 사실 문재인을 반역자로, 이적 행위자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힘이 있을 때 문재인의 그동안의 반역상을 법적으로 단죄하지 못하면 거꾸로 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을 효력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의결한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재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 붕괴선 남북으로 20km 내지 40km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한국에 완전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수도권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는데, 평양은 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관계도 아니고, 이거는 북한이 긴 칼로 한국은 단도로 싸우도록 만든, 이런 9.19 군사합의에 관여했던 자들은 전부 여적죄나 반역죄나 국가보안법이냐 이적죄 등등으로 걸어가지고 반드시 감옥에 집어넣든지, 뭐 사형에 처할 사람은 사형에 처하든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9.19 군사합의처럼 반역적 문서가 없었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단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태세를 크게 저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조치이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제약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문재인 때문이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했다는 유력한 증거 아닙니까? 요거는 그냥 문재인과 당시의 국방장관 등을 법정에 세우는데 기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문장입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조항의 효력 정지가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북한에 대한 통보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남북 간 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치시킬 수 있다고 딱 못을 박고 있습니다. 어제 발사한 정찰위성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일본과 미국은 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궤도에 진입했더라도 육상과 통신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따지고 우선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동원한 군사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고 남북 9.19 군사 합의 정신 위반인 것입니다. 보통 비행금지구역은 전쟁을 하다가 항복했을 때 합니다. 그런데 제1차 갈프전쟁 때 이라크가 연합군에 항복하고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이 사실상 독립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김정은 정권에 항복을 했습니까? 항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도권 상공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의 전투기라든지 정찰기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의 반역 이적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을 단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단죄될 겁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게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병원이든 학교든 모스크든 하마스의 군사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냥 폭격해 버립니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비난을 해도 이겁니다. 바로 문재인을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법정에 설 것임을 이번 이 사태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을 법정에 세워야 총선에서도 이깁니다. 힘을 써야 할 때, 그리고 나쁜 사람이 보이는데도 힘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 다음에 당하는 것은 그것은 순리 아닐까요? 감사합니다.